쉽게 결혼을 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늦게가 센 사람. 그쵸, 저도 그런 말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늦게 가야 돼요. 아, 늦게 가야 돼요. 이번 질문은 늦게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종을 보라도 넌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 넌 꼭 늦게 가야 돼, 늦게 가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늦게 가라고 하는 걸까요? 결혼이 뭐야? 결혼은 이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청실홍실 짝을 맺는다고 해야죠. 아, 네, 청실홍실 짝을 맺는 그건데 그 짝을 맺는 거를 늦게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늦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찍 가게 되면은 이별을 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비참함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빌고 빌어서 공을 들여줘야 되는 자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손들을 가만히 놓아두고 이제 결혼을 일찍 한다든지 그러면은 자손을 낳고도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어주는 자손들 많이 많이 빌어서 그 공을 들여주면은 가정을 가져도 크게 가정을 이룰 거고 자손을 낳아도 기가 막힌 자손을 낳을 거예요. 아, 그럼 늦게 결혼을 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가 센 사람. 그쵸, 저도 그런 말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늦게 가야 돼요. 아, 늦게 가요. 땡그랑땡그랑 금전 열심히 열심히 벌어가지고 늦게 늦게 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서 가다 보면은 32 넘어서 가다 보면은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더없이 괜찮아요. 그리고 삼촌 청실홍실 맺어도 여우같이 예쁜 섹시 얻을 수 있어. 아, 감사합니다. 진짠데?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이거 뽑고 네. 나 땡그랑 안 줬잖아. 아, 두 개. 두 개. 네. 오. 맞잖아요. 빨간색. 삼촌이 땡그랑 땡그랑 벌어오면은 금전 관리도 착실하게 너무 잘해. 그래서 이만큼 부자 될 수 있어요, 뽑은 대로. 아, 요거 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탁탁 잡아가면서. 삼촌이야 금방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별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또 이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는 해도 우리 엄마야는 날마다 말할 때 그래요. 노력하면은 팔자는 다 고칠 수 있다고. 노력해. 그게 정답이에요.